안녕하세요. 여기는 백담사 버스 타는 곳입니다. 봉정암에서 1박을 하고 대청봉을 오를 예정입니다. 버스비는 2,500원이고 30분마다 출발하는데 30인 이상 모이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10시 3분에 출발했습니다. 백담사를 출발하여 영시암 봉정암으로 올라가서 봉정암에서 1박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두 분 먼저 출발하세요. 네. 수곡담 계곡을 향해 출발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출발! 백담사 탐방지원센터에서 봉정암까지는 10.6km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0분, 봉정암까지 열심히 걷겠습니다. 백담사 계곡을 따라서 걷습니다. 물 색깔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정말 멋져. 물 색깔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담 계곡을 따라서 영시암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곡과 함께 어우러진 모습. 영시암 가는 길입니다. 완만한 숲길로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영시암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기 영시암입니다. 영시암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가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서 따뜻한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 보충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오세암과 봉정암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봉정암까지 7km네요. 영시암에서 수렴동 대피소로 가고 있습니다. 평평한 길, 편안한 길, 1km 거리입니다. 수렴동 계곡을 따라 지금 올라가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잘 불고 있습니다. 물소리도 너무 시원하고 수렴동 계곡이 멋있습니다. 수렴동 대피소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오름이 시작됩니다. 봉정암을 향해서 힘내서 고고! 초록빛 여울물이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봉정암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아, 너무 멋집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바위 옆을 따라 걷기도 하고 돌길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계곡 옆에는 한밭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백담사에서 6.5km 왔고 봉정암까지는 3.5km 남았습니다. 저 바위 위에 어떻게 돌이 올라가 있지? 아우, 너무 멋있다. 물색이 끝내지, 물색이. 저분은 누워있고. 아, 너무 멋진 계곡입니다.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쁘다 너. 아주 용화장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용화장성입니다. 용화장성을 따라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체년 삼목련이 많이 피어있고 여기는 연화담이고 여기는 이제 계단을 따라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쌍폭이 나오겠죠. 여기가 연화담. 아주 예쁜 담이 하나 있습니다. 구곡담이니까 아홉 개의 담이 있겠죠. 여기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홀딱 젖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별로 비예보가 없었는데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지네요. 부곡담 계곡의 최고의 비경 관음폭포에 왔습니다. 비가 심해지며 보는 부곡담 폭포의 모습. 설악산에서 계곡만 따로 떼어본다면 관음폭포에서 쌍용폭포 구간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순식간에 비가 내려가고 그냥 쫄딱 젖었습니다. 멋있다 아주. 멋있어요. 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곡담 폭포 옆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비는 쫄딱 맞았습니다. 아유 비가 어떻게 이렇게 쫄딱 내려 순식간에. 잎에 벌레처럼 붙어서 꽃이 피었습니다. 벌레인 줄 알았는데 꽃이라네요. 이 꽃의 이름은 참회나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비가 건조기 세게 내렸으니까 이제 순식간에 내린 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6km 남았습니다. 봉정암까지. 비는 내리지만 용화장성의 모습은 최고입니다. 너무나 멋진 용화장성의 모습입니다. 멋지다. 여기는 용자 용선 폭포인데 두 마리 쌍룡이 합방을하여 용자 폭포를 낳았고 다시 용선 폭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위에 쌍폭에 옆폭과 남폭이 있습니다. 하고 왼쪽은 옆폭, 아래는 용자폭포, 오른쪽은 남폭으로 청봉골에서 발원하여 내려오고 왼쪽은 옆폭으로 봉정골에서 발원하여서 내려옵니다. 쌍용폭포입니다. 다시 치고 있습니다. 쭈글쭈글합니다. 비 맞고 빵 먹으러 갑니다. 빵 옆은 살코 얘는 옆쪽에 할머니 부처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쌍용폭포에서 해탈국에까지는 약 1km 더 가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는 지혜의 성이라고 합니다. 비의 성. 물이 많이 있네요. 이 해탈국에만 잘 올라가면 이제 힘든 거 다 끝납니다. 오늘은 봉정암까지만 가니까 백담사에서 10km 왔고 봉정암까지 500m 남아있는 해탈국입니다. 이런 고개를 해탈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백보가 오시고 하세요. 빨리 가는 거 아니야? 힘듭니다. 언제 올라 해탈이 아니고 혼이 나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빨리 가서 씻고 싶고 쉬고 싶네요. 소나무를 품고 있는 바위입니다. 다 찾아봐야지. 여기로 들어 올라가면 그렇게 멋있어요. 사자바위로 한번 보이는 건 없지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사자다.
여기가 조망이 그렇게 멋있다고 꼭 가보라 그랬어요. 하자바, 하자바에 왔습니다. 최고의 조망.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있잖아. 응. 비는 오지만 멋진 사자바이하고 저 뒤에 봉정암의 모습, 사자바이에서 보이는 조망 최고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뒤에 봐봐요. 저 뒤에 봉정암 들어가는 길. 여기가면 이제 사리탑 오르는 길. 사리탑은 오늘 못 오르고 내일 오르겠습니다. 비가 와서. 여기는 공양간입니다. 저녁에 여기서 공양을 할 겁니다. 여기서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봉정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봉정암 비를 맞으며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종무소에 가서 예약을 확인하고 법당을 배정받았습니다. 비가 와도 멋있습니다. 아주. 108법당 6호 씨를 배정받았습니다. 짐 정리하는데 창문으로 사리탑이 보이네요. 바닥이 따뜻하여 젖은 옷과 배낭을 말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한 칸이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법당 밖을 나오면 보이는 풍경입니다. 네, 정말 정말 비가 그치면서 구름이 춤을 추며 설악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녁 공양 미역국에 밥 말아서 오이무침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은 밥그릇과 수저는 직접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둡니다. 정렬보궁을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108법당에서 1박을 하고 지금 저녁 공양을 하고 왔습니다. 바위도 너무 멋있고 입구도 너무 멋있다. 정렬보궁 입구. 정렬보궁에서 삼배를 하면서 마음을 모아 모두의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비가 그쳐서 사리탑으로 올라갑니다. 멋진 비경을 보여줍니다. 몰려온 구름이 영화 장성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멋진 비경을 연출하지만 끝내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보여주지 않네요. 봉정암 세면장입니다. 비누 샴푸 사용은 금해야 하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양치만 합니다. 새벽 5시 10분부터 아침 공양입니다. 아침 공양 미역국하고 밥 맛있게 먹고 소청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0분 정멸보궁을 거쳐서 소청산장으로 소청산장 올라가는 길. 우리가 다녔던 108법당입니다.
서청대피소에 지금 왔습니다. 아유, 힘들어요. 하늘이 이제 맑아지고 있어요. 하늘이 파래지고 있습니다. 용화장성. 그래? 저 뒤에 울산바위. 어머, 이럴 수가. 저 뒤에 공룡하고 울산바위하고 다 보이네. 여기서 보이는 전망이 최고입니다. 대청봉보다 더 멋진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곳이 소청대피소입니다. 자, 봉정암에서 700m 올라왔고 백담사에서는 11.3km 올라왔습니다. 소청봉까지는 400m 남았고 대청봉까지는 1.6km. 자, 대청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뭐야? 아이씨, 잊어버렸어. 거기 색감 너무 좋아. 끝내줍니다. 이야, 저 뒤쪽에는 용화장성이 보이고. 그럼 눈이 너무 예쁘다. 나무 순락지네. 나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봉정암에서 1.1km 올라왔네요. 멋집니다. 서청봉에서 바라보이는 뷰입니다. 산날락이 안 하고 뭘 하지?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 우리나라 이름 수수꽃다리. 봉정암 사리터. 네, 용화. 저기 저 봉정암 사리터 보이죠? 돌탑 하나씩 쌓으세요. 좋다. 저 뒤에가 중청봉입니다. 중청봉. 중청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윤각 대피소에서 지금 공룡 능선이고 저 어디 울산바위네. 저기 기대기 청봉이네. 저 높이 서다니. 설악의 멋진 암릉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어디야? 이거지? 중청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울산바위 공룡능선 용화장성 다 보이고 그냥. 서북능선. 서북능선까지. 이쪽은 그냥 자기 자유군이구나. 소청봉에서 올라와서 중청대피소로 가는 길입니다. 중청대피소로 이제 대청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대청봉 오르는 길 구름과 함께 펼쳐지는 설악의 암봉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같이 감상 한번 해보실까요? 설악의 최고봉 대청봉입니다. 늘 보고 싶었던 대청봉에 드디어 왔습니다. 길입니다. 단방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여기는 여기 대청봉 온 기념으로 다 같이 셀카 찍다가 잘 안 돼서 결국은 부탁해서 한 컷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정상석 뒤로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바람도 없고 전망이 좋은 대청봉 정상에서 한참을 놀았습니다.
정상석을 독차지했습니다. 대청봉 정상 한가득 피어있는 야생화 봄의 꼬리입니다. 다시 중청 대피소로 갑니다. 대피소에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서북능선으로 출발합니다. 중청대피소 안녕. 안녕. 설악산 대청봉 안녕. 9시 15분입니다. 중청봉을 거쳐서 한계령으로, 원래 오세암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계령으로 하산하겠습니다. 구름은 넘실넘실 완전히 솜사탕이고 너무 예쁩니다. 한계령까지는 7.7km. 무조건 거리가 짧은 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중청대피소와 대청봉 이제 빠이빠이. 갑니다. 물어보자. 이게 설악산에만 있더라고요. 까맣게 매달려 있는 입구원. 이 까만 종이 있더라고. 까만 종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뒤늦게 피어 있는 털 진달래입니다. 아직 봉우리도 있네요. 아이, 너무 예쁘다. 엉덩이로 미끄럼 타듯이. 끝은 가는 길인데 이런 길도 있네요. 엉덩이로 썰매 타듯이 내려옵니다. 발 안 빠지면 거긴 살아야 돼. 이런 코스가 있어. 중청에서 1시간 걸려서 끝청에 왔습니다. 30분이 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야? 길을 자꾸 늘려서, 끝청, 이 끝청 전망대도 끝내주는데, 구름이 다 덮여가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신비한 숲의 모습. 완전히 안개 속에 쌓였습니다. 신비한 숲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북능선에 안개가 가득 차서 신비스러운 분위기지만 조망이 없으니 앞만 보고 걷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서북능선에서 보이는 조망,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종이를 왜 이렇게 많이 버려놨어 여기다가. 돌멩이들 돌멩이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 것일까? 몰라, 물어보려고. 백합 꽃단. 응, 내 말이 위로 다 빠지면 백합 나무가 생겼어. 네. 여기가 대청이야. 대청 이게 길 맞아? 저기, 저기가 중청이고요. 길 아닌 것 같아. 여기 맞아요. 여기 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저 용화장성 같은데? 영화장성 저기 이빨 밑 쪽. 야, 엎어진 김에 앉았다가 자. 수수꽃다리 여기. 수수꽃다리랑 저 뒤에 지금 저기 중청 보이죠? 중청도 보이고. 잘 중청이네. 저기 용화장성인 것 같고 공룡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잠시 앉아서 빵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다람쥐가 놀러 왔네요. 흘린 빵 주워 먹는 다람쥐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한계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난 일단 한계 삼거리까지 빨리 가고 싶다. 네, 한계 저기 저 바위 있는데 저쪽에가 한계 삼거리 같아요. 한계령까지 3.5km 남았습니다. 아직 한계 삼거리까지 1.2km 더 가야 돼요. 어? 1.2? 네. 이런 난코스도 있네요. 가도 끝없는 길. 가도 끝없는 길. 한계 삼거리 다 왔어요 저기. 한계 삼거리 가는 길. 엄청난 난코스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여기도 힘드네요. 올라가는 길. 저기 이제 조금 올라가면 저 계단 올라가는 길. 저기 올라가야 돼. 저 계단 보이죠? 저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가야 한계 삼거리예요. 저기 계단 바위 땡이? 네. 어머,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뭐 바위 막 있는데. 바위 있는데. 네. 올라가는 길. 야, 전망대. 아휴. 야, 고요증해. 대청봉. 끝청.
중청. 중청. 응. 대청, 중청. 그 많던 구름이 옅어지면서 조망이 열렸습니다. 대청, 중청 모든 능선들이 다 보입니다. 언니들이 끝이 없는 길 노래를 틀었네요. 여기서 철학이 철학했어요. 힘든 산. 또 오실 거죠? 너무 예쁘게 막 한 박스 이렇게 피었네. 하얀 함박꽃이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눈 개승마디로 멋지게 펼쳐지는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한계령 방향입니다.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계 삼거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태기 청봉 가지 않고 한계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이 끝났습니다. 설악산 능선의 모습 완전히 하늘이 파래졌습니다. 이야, 좀 이렇게 그렇게 구름이 뒤덮고 있더니 이렇게 날이 맑아질 수가 있어요. 하늘이 완전히 너무 파네.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이제 드디어 안녕하고 갑니다. 구름이 설악산과 어우러져서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습니다.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이런 예술입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한계령으로 하산합니다. 날이 이렇게 화창해졌어. 향기가 나나요? 라일락 향기. 너무너무 예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하산길에 보이는 멋진 모습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구름이 다 걷히고 멋진 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다래인데 잎의 색이 신기해서 들춰봤더니 아래에 꽃이 있습니다. 잎의 색이 변해서 곤충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한계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멋진 나무입니다. 박새꽃. 예쁘네. 녹색이면서. 약간 연두빛이다. 박새꽃입니다. 한계령 내려가는데 보이는 멋진 조망초. 와, 이거 저기는 하늘은 파란데 그냥 구름이 위로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조망초예요. 최고의 멋진 조망초입니다. 구름이 끝내주게 움직이는데. 남았습니다. 중청 대빛에서 6.7km 거의 6시간 걸려왔습니다. 자, 이제 힘내서 꼭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를 한번 올라가고 싶었는데 못 올라가서 이제 오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탐방지원센터 출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이제 한계령에서 오늘의 산행은 끝입니다. 백담사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봉정암에서 1박을 하고 오늘 대청봉을 거쳐서 한계령 삼거리 한계령으로 무사히 하산하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변화무쌍한 설악의 날씨를 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려라 참깨. 한계 휴게소에서 저녁 먹고 택시비 5만 원 내고 백담사 주차장에서 차량 회수하였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바오지움 조각미술관에 왔습니다.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면 목표소가 있습니다. 2015년에 문을 연 미술관입니다. 10시에 문을 엽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하고 관람료는 13,000원입니다. 1인당 13,000원입니다.
이 조각 미술관입니다. 이런 조각들이 조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호수가 있네요. 청진호의 집에서 회를 먹으면서 2박 3일 설악산과 고성에서의 즐거운 날들을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